백제시대에 살았던 만후의 일가족의 모습이 홀로그램이라는 기술로 복원됐습니다. 1500년 전 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보도에 신민지 기자입니다. 화려한 비단 옷차림의 백제인 가족. 금 귀고리와 푸른 옥으로 된 장신구는 이 가족들이 귀족 이상의 신분임을 암시합니다. 지난 2005년 나주시 영동리의 한 고분에서 발견된 21구의 고인골. 그중 한 무덤에 묻혀있던 3명의 인골이 첨단 홀로그램 기술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CT로 얼굴 윤곽을 잡고 뼈에 남은 근육 흔적을 추적해 살을 붙인 겁니다. 영산강 유역에 살았던 백제인, 그중에 마한의 후예들이 1500년 만에 현대인들과 만났습니다. 법의학, 치의학, 생물학, 유전자학 등 많은 연구자들이 같이 이 협업을 해서 복원을 완성을 시킨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부인에 이어 이번에는 남편과 아이를 추가로 복원했습니다. 인골 분석을 통해 고대 일가족의 모습을 되살려낸 건 이번이 국내 첫 사례입니다. 출토된 인골의 DNA 분석을 통해 모계 혈통을 확인하고 가족 관계를 특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나주 모감리 고분전시관은 마한 후예와의 조우 특별전을 열고 고대 가족의 모습과 각종 유물들을 오는 3월까지 전시합니다. KBC 신민지입니다.